자, 어디 보자. 그 어느 만큼 깨끗하냐? 한번 보자. 이게? 외외가 주위의 부하놈들한테 눈치를 보냈지만, 예? 이 뭐 알아쳐먹는데? 아니, 저 여자가 조선족인데 지금 뭐 어쩌라는 건가고. 그러자 이 외외가 대가리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얘기하는데, 이런 손발이 안 맞는 것들을 봤나 이거. 가서 저걸 이 옷을 싹 다 벗겨서 여기 내 발밑으로 가져오라고 이것들아. 그 어디 내 발보다 깨끗하냐? 한 비교해봐야 되지 않겠니? 그러자 애기야, 여러분 보셨나요? 이 처죽을 외외라는 놈은 지금 손으로 만지는 것도 아니고 맨발로 만져보겠다는 건데, 이 그러한 얘기를 듣고 있던 조선족 아가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? 이 막 뛰쳐나가려고 했었지만 노랫방 문은 열지도 못하고 깍 하고 이 머리채를 잡혔다고 하는데, 이 뭘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이 주인이 짖으라면 개처럼 짖어야 되는 게 아래 것들이 아니겠냐고요. 다섯 명이 나그네가 모여들어서 그 아가씨 옷을 아래 위로 쫙쫙 찢어버리고 이 팬티에 브라자까지 다 벗겨서 그 버득버득거리는 아가씨를 끌어다가 외외 발 밑에 가져갔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외외라는 놈은 하하하 하며 맨발로 그 조선족 아가씨 온몸을 쪼물딱쪼물딱 밟으면서 놀았다고 하는데, 아니 짐승도 어디 이러한 짐승이 다 있을까요? 이어 문이 발칵 열리면서 이 리정광이 들어왔지만 그 외외라는 놈은요, 요빤히 쳐다보면서도 계속하여 쪼물딱쪼물딱 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야야, 이제 정면은 내 다 밟아봤다. 이제 뒤집어라. 그 뒷면에 엉덩이 쪽이 어떻게 또 폭신폭신한 거네? 밟아보자. 그 리정광이 들어왔는데도 이것들은 글쎄 이 아가씨를 억지로 뒤로 뒤집는 게 아니겠냐고요. 네, 그 아가씨는 이미 너무나도 소리 지르고 울어서 이 힘이 싹 다 빠져서는 넋이 나가 있었다고 하는데, 만약 이게 하얼빈이었더라면 외부의 대가리가 한 10번은 터지고도 모자라겠는데. 하지만 여러분, 리정광은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놈을 깐다? 그 자신은 비록 대수롭지 않겠지만 그를 믿고 따르는 의형제들은 또 어떡하냐고요. 하여 리정광은 이 꽉 부르지고 있던 주먹을 서서히 풀면서 얘기하는데, 고만해라 이것들아, 내 리정광이다. 야, 리정광? 그러다 이 아가씨를 누르고 있던 부하놈들은 다짜고짜 두 손을 바짝 쳐드는데, 여러분 그 하얼빈 제일 폭군이라는 명칭 어디 장난이겠습니까? 그 리정광이 베이징으로 왔다는 소문을 듣긴 들었지만 여기에 왔어서 이 부하놈들이 손을 떼다 이 아가씨는 발떨어 일어나서는 곁에 웅크리고 앉아서 이 코쩍이는 거였다는데, 여러분 리정광은 어떠한 인물이죠? 그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그 시대의 대학생이었었는데, 이 같은 조선족을 괴롭히는 한족놈이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려서 퇴학을 당했지 않습니까? 리정광은 이 평생 동안 조선족들을 괴롭히는 한족놈들과 싸워왔었던 인생인걸. 이어 리정광이 멘즈가 점점 더 커지면서 그 하얼빈이 조선족들은 살만해졌었고 이제 베이징이 차리겠는데, 왜거 그 오늘 많이 취하셨네. 자 이제 다들 나가셔야겠습니다. 뭐라고? 그러자 외외라는 놈이 두 눈가리가 히득히득거리는데, 야들아 다들 뭐하니? 하얼빈 제일 폭군이란다. 지가 뭐 하얼빈에서야 폭군이겠지, 여기서 뭐 개뿔이나 된다냐? 저걸 꺾으면 너희들이 이 바닥에서 한방에 깡패 큰형님이 되는 거야. 네, 이는 외외 얘기가 맞는데, 약육강식이 그 건달 바닥에서 리정광 같은 큰형님을 꺾으면 그야말로 한방에 그냥 우뚝 서는 거죠. 하지만 말입니다, 그러한 꺾을 수 있는 큰형님은 이 나이가 중년이 다 된 이빨 빠진 아저씨들이지, 이 리정광은 어떻죠? 그 92년도에 리정광은 이제 31살, 이 한창 제일 날아다닐 때인걸. 하여 외부의 부하놈들은 다들 범을 만난 똥강아지 마냥 이 낑낑거리면서 나서는 놈은 없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어이 아가씨 먼저 나가봐. 리정광이 부르자 아가씨가 일어나려 하는데, 까! 이 외외가 뒤에서 머리채를 확 잡아 끄는데, 그러자 아가씨는 뒤로 벌러덩 나 자빠졌는데, 그 외외라는 놈이 또 글쎄 이 요번에 구두발로 이 꽉꽉꽉 밟아놓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남의 나라에 와서 밥 빌어먹고 살겠으면 이 납자 기해야지. 아이 그렇니? 에이 리정광이 니도 조선족이야? 그러자 하하하하하하
리정광이 어이없어 웃어대는데 내 원래는 있지. 왜 저 하늘이 내 초스 형님을 데려가면서 내 리정광을 살려줬는지 궁금했었거든. 근데 내 이제야 알겠다. 바로 너같이 내 조선족 사람들을 괴롭히는 쓰레기들을 골로 보내라고 여기 남긴 거고 있구나. 이 리정광이 이 노래방 기계 마이크를 잡더니 그 선을 확 뽑아내는데, 네, 그 시절이 노래방 기계에는 마이크 선이 다 있었는데 이 마이크 선을 이 마이크를 잡은 손에다가 돌돌돌돌 메고 꽉 얽매자, 네, 이 왼쪽의 부하놈들도 다들 일어나는 거였다는데. 야, 형님에 그러지 마오. 우리 왼쪽에가 다치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. 그 부하 한 놈이 그 리정광이 앞을 가로막으면서 툭 밀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야, 이게 뭐야? 밀쳤어? 너 지금 내가 미친 거야? 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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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퉁. 그 마이크로 대가리 네 개를 해놓자 이 부하놈은 찔 기절해버렸다고 하는데, 그러자 이 곁에 있었던 다른 네 명의 부하놈들은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? 이 네 명이서 다들 테이블에 맥주병을 들고 와 하고 달려봤지만 이 리정광이 상대도 못 되었다고 하는데, 전체 베이징시에서 1대1 맞다이로 리정광과 비길 수 있는 거는 바이쇼황이란 놈밖에 없는걸요. 그렇게 리정광이 마이크를 날리면 쨍그랑 쨍그랑 퉁퉁 하더니만 다른 네 명의 부하놈들도 싹 다 쓰러졌다고 합니다. 그러자 그자 이 웨웨라는 놈이 얼굴색이 새하얗게 질리는데, 뭐야 너? 너 뭐? 뭐? 네 내 애비가 누긴지 아니 하지마. 퉁퉁퉁. 네, 다짜고짜 그 외부의 아가리를 향해 한 마이크 해놨다는데, 네, 이미 손을 썼는데 누구 앱이 뉘기인지 알아야 되니? 이어 리정광은 이 손에 마이크 줄을 풀어서 그놈 모가지에다 묶어서 조여 죽이려고 했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 외부라는 놈은 이 뻐득뻐득뻐득뻐득 거리면서 겨우 한마디를 뱉었다고 하는데, 너 이 사장 정칭이 정칭이 내 덕분에 먹고 사는 게다. 너 걔한테 이래도 되냐 하고요. 그제야 리정광은 풀어주면서 이 마이크를 툭 던졌다고 합니다. 리정광이 사전에는 두 가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, 그 첫 번째로는 같은 조선족이면 무조건 봐준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한테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게 조선족인지 한족인지 무조건 면제를 준다 였었는데, 쩌우칭은 비록 리정광을 돈 때문에 쓰고 있지만 리정광이 생각은 다른데, 처음으로 베이징에 와서 힘든 자신들한테 이 밥을 먹게 해준 고마운 은인이라고 말입니다. 이 마이크를 풀자 이 외부이라는 놈 타타타타 거리면서 냅다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. 이 리정광은 이 온몸에 놈들이 튕긴 피로 즐벅한 채로 소파에 앉아서는 담배 한 대를 피웠다고 하는데, 하지 말다. 곁에서 누군가 울고 있는데, 네, 그건 바로 이제껏 무참히 짓밟힌 그 조선족 아가씨였었는데, 그 리정광이 어깨에 기대면서 목 놓아서 우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세상은 왜 이런가? 우리 조선족은 대체 뭘 그리 잘못했기에 우리들한테만 이러냐고요? 이 같은 민족이 한국 사람들도 와서 우리를 쓰게 안 보지, 이 같은 나라의 중국인들은 더더욱 우리를 벌레 보듯이 하지. 우리 조선족은 대체 뭡니까? 왜 다들 우리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난 거랍니까? 네, 그러자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리정광은 또 어떻겠습니까? 그 아가씨 어깨를 툭툭 다독여 주면서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. 아가야, 그러한 거 이겨내고 이 꿋꿋이 잘 살아가야 하는 게 바로 우리 조선족이다라고요. 그러면 여러분, 일은 그냥 이렇게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? 네, 이 더더욱 피비린 싸움들이 펼쳐지게 되는데, 그 아짜짜 하고 긴장한 이야기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再见.